님의 얘기로 우리 강 씨가봐. 그리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이제 그래서 세상에 손. 아 무도회장. 좀 주저하고 있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원래 이제 활동을. 사실 어때요? 아 굉장히 팬이었어요. 사실 X 세대의 선두 주자 예. 이병헌 김원준 구본승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화장품 광고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리고 그 유머 개그도 있었어요. 스님이 길을 가다가 굴을 봤다.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구본승. 이게 90 지금은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90년대 아주 빵빵 터졌어요. 강호동 씨?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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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쪘어요. 못 웃겼잖아요. 아니, 웃겨야지. 등장 이렇게 했으면 웃겨야지. 웃음이 너무 잘 터졌어. 너무 재미.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대머리가 말이라도 쓸까.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첫 등장이니까 좀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싶으면 장은 여러분들에게 예.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티저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찾아서. 언제 웃기실 거예요? 강심장?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아, 네. 강심장 덕입니다. 프랑스 가서도 분장했습니다. 네. 지난번 강심장에서 보여드린 비만세가 네. 프랑스에서 커져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어요. 야! 비만세 인기 있던가요? 굉장하고요. 네. 길거리에 나가는데 알아봐요. 진짜?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알아봐. 비만세. 알아봐. 진짜. 진짜예요. 진짜로 알아봐요. 인기가 어느 정도로 실감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뉴키즈 온 더 블록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네. 그 반대 현상 문화 역수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은혁 씨도 예, 감사의 말씀을. 대만에서 활동하고 왔잖아요. 근데 대만에서 좀 자랑인데요. 제가 54주째 1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으로요? 한국이 54주 네. 1위라고요? 기사 봤어. 지금 미나가 54주째 1등 아니에요? 54주면 네. 1년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진행형이고요.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랑 방송하는구나. 진짜. 아니, 근데요. 예. 그
프랑스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예. 한국.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치예요. 근데 죄송한데 한 예. 저희는 언제 앉을까요? 정말 아 정말 대만에서는 이 강심장 프로그램 수출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연예인분들이 다 강심장을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제 이름 은혁 씨라고 하기보다 강심장? 대만 연예인들이 보더라고요. 네, 네.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제가 받아서 아니야 왜? 실력은 실력밖에 친구예요. 제발 적당히 좀 해주세요. SBS에서 생방송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그게 이 티셔츠 확 찢은 거예요. 와. 지금도 사실 승낙을 할 수가 없는 게 옷 찢는 거면 본인이 먼저 해서 후배들이 따라했다 그러는데 사실 뭐 강심장이 뭡니까? 강심장이 뭐예요? 강호동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데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뷔 전에 예. 데뷔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처음에 시작이 된 커피숍에 갔어요. 예. 커피숍에 지금으로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한 카페 정우성 선배님과 구본숙 선배님 같이 저를 다행히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모든 게 다 화보고예요. 대걸레질에도 네, 걸레질에도 화보고 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어도 화보고. 그래서 좀 친해지고 나서 나이트 그냥 저는 지금도 가도 2시에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예. 지금처럼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커피숍 자체가 워낙에 연예인 예. 이승현 씨, 이휘재 씨. 근데 네. 원래 처음에는 특종 TV 연예였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MBC 처럼 예 패널 중에 한 명. 아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졌어요? 글쎄요, 약간 그 X세대 느낌이 나지 않나. 90년대 느낌이지 않나. 예. 한 시간에 18만 명. 사실 뭐 그 정도는 뭐 기록 측에서 예.든요. 사실 제가 그 왕비호 시절에 예. 왕 그때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두 매기 속관지거든요. 막 이러는 거요. 팬클럽 큰일 났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되고 왕비호 하기 전에는 한 20명 30명 들어왔었고요. 근데 18만 명이 들어오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제가 그 왕비호 나간 이후로 정말 조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물론 저 때문에 네네. 반배당이 네네. 근데 세계 1위라 만들어주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슈퍼주니어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7위가 되어주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을 요새 이제 왔다 갔다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일본 팬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슈퍼주니어 욕한 사람이라고. 너 여기 안에서도 지금 꽤 욕 먹었던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저도 몇 번 한 번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3회 먹고 3회 구보성 씨에게도 뭐라 할 수 있어요? 너가 구보성 내가 그만 마법의 성 잘 봤습니다. 한 분 더 할게. 목소리 가능할까요? 엄마가 이 기가 막혀 지금 너가 구원이 참 해리가 너 엄마가 애는
Copa América.